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0월 13일 화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해서 미국 시장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0.88% 상승, 나스닥 2.56% 상승, 반도체 지수도 1.48% 상승, 독일도 0.67% 상승입니다. 자, 전일 미국 주요 종목군들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기술주들이 대거 큰 폭의 상승 보였습니다. 애플 6.47% 상승이고요. 아마존닷컴도 4.7%, 알파벳 3%대, 페이스북 4%대 상승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3.58% 상승, 모더나가 3.36% 상승, 자, 월트 디즈니도 4.62, 골드만삭스 그룹도 3.57%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다시 검사를 하니 음성 판정 나왔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다시 선거 유세에 돌입했다, 그런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백악관이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합의가 잘 도출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민주당이 제시한 2조 2천억 달러보다 더 집행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들 나오면서요, 미국 시장 상당히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환율이 원화가 초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1146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위안화도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곧이어 중국이 11월 11일이 되면요, 쇼핑 시즌, 온라인 쇼핑 시즌인 광군제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아마존도 13일 14일 할인 행사인 프라임 데이 있으니까요, 실적 기대감들 때문에 미국의 주요 종목들 올랐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애플도 5G 최초 폰 아이폰 12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가자면요, 전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1단계로 단계를 낮추면서 고위험군의 종목 업종들을 영업을 재개를 실시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내수주들 상당히 양호했고, 중국 시진핑 주석이 과연 지금 연내에 방한할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강세를 보임으로 해서 화장품,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낮추는 상황에서 다시 확진자가, 물론 해외에서 유입된 비율이 좀 크다고 전해집니다만, 100명을 육박하고요. 10월 9일부터 연휴 동안에 확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검사하는 그 대기 검사자 수가 5,000명에서 다시 1만 명 정도로 늘어날 계획이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이따 챙겨보겠습니다만 CGN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비대면 관련되어 있는 R서포트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완전 끝나진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종목들은 나중에 보면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틀 20일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완전 정배열 만들고 난 다음에 양호하게 그냥 숨고르기 지금 진행 중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자, 계속해서 지금 현재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고요. 자, 기관도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자, 코스닥은 전일 기관 외국인 좀 쌍끌이 매도가 좀 크게 나온 상황입니다. 외국인 선물이 최근에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누적으로 한번 보시자면 저번 월물 이후에 상황을 보시자면 마이너스 5,900개니까 뭐 큰 규모의 매도세는 아닙니다만, 외국인의 기조가 바뀌고 있다. 뭐다? 이전에는 현물 매도, 선물 매수 기조였다면요, 이제는
반대입니다. 현물을 매수함으로 해서 반대 포지션에 대한 선물 매도로 해칭을 좀 해나가는 것 같다. 그 선물 매도가 밑으로 추가하고 강하게 때리는 게 아니고 그냥 기존에 롤오버 돼 있는 물량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올라오는 거 그냥 적당하니 선물 매도로 적당하게 신규 포지션 앤드 롤오버 된 물량들 조금씩 넘겨주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 0.9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3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미국 선물 다우 선물은 0.03% 약보합 출발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은 0.10%로 추가 상승 중입니다. 자, 여기가 일봉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냥 끝내주게 올라옵니다. 끝내주게 올라와요. 시장에서 그죠? 위험 고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손가락 빨고 있는 사람들 천지다. 시장 판단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우석이, 써니님, 꽁순이님, 꽁이, 박하스님. 박하스님은 팀원으로 다시, 팀원으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기존의 포트폴리오 방송 보시면서, 우리 포트폴리오와 거의, 100% 같이 들어와 있더군요. 나중에 같이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자, 오늘 강하게 상승한다면, 61,000원대 직전 고점은,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좌측 하단을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 기관, 자, 외국인이 특히 4거래일 동안 강하게 사 들어옵니다. 양호. 현대모비스 약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우상향 지속 중이고요. 20일 이탈했습니다만 60일에 지지권이고 오늘 자동차가 반등 지금 예상되고 있죠. 무리 없습니다. 전고점까지 일단 가져갑니다. 삼성 SDI 전일 약간 주춤할 때 우리 신규 회원 또 있어요. 우리 신규 회원한테 삼성 SDI와 현대모비스 매수 의견 드렸는데요. 사자마자 또 올라가네. 예야. 자, 삼성 SDI 2%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존 비존 양호. 자, 아모레 퍼시픽 신규 매수 편입 양호. 성창 오토텍이도 다시 재매수 양호. 알서포트하고 시제니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완전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슈 한 번만 들어온다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젠도 다시 사 들어갔습니다 어저께. 자,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 3.33상 승인 소식에 어저께 강하게 반등했고요. 오늘도 추가 상승 일단 출발 예상되네요. 여기 27만 5천원을 강하게 뛰어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뛰어넘는다면 28만원, 29만원, 30만원권에 여기 아직까지 매물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느냐가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다 뻘게요. 그죠? 어저께 우리가 미국 시장 상승에 대비해서 좀못간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추가로 과연 더 강하게 한번 갈 것인지, 중국도 어저께 강하게 간 거에 비해서 오늘 우리나라가 어저께 별로 강하게 간게 없기 때문에 일부러 좀 선물로 눌러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시장 시작합니다. 자, KS님이 질문 주신 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이거 설명 해달라는 거 맞죠? 월봉이 이격이 크다. 그만큼 단기 급등했다. 그렇게 답변 남겨놨습니다. 단기 급등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정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조정은 가볍게. 추가 상승 강하게 나온다면 베리 굿. 자, 이마트는 차익 실현했습니다. 차익 실현하자마자 빠집니다, 어저께.
퍼펙트. 자, 삼성전자 출발 상황 양호. 자, 포트폴리오 출발 상황 비교적 양호합니다. 아모레퍼스픽 1.15 빠지네.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턴 어라운드 초입이에요. 쩔거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사람 매수 가능. 아모레퍼스픽 없는 사람 매수 가능. 자, 수연님, 레기, 굿모닝. 자, 박하스님, 사요. 아무래 사요. 돈 남은 거 절반 사요. 자, 맞춤형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춤형. 본인의 직업, 투자 경험, 장중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거다 고려해서 아주 세심하게 해드립니다. 혼자 한 것보다 100번 나아요. 혼자 한 것보다 100번 나아요. 일일이 종목 뭐가 있는지 다 적어놔요. 그리고 돈 얼마 남았는지 다 적어놔요. 제가 힘들겠지만. 제가 조금 힘들고. 우리 팀원들이 수익 많이 나면 노 프라브럼. 야, 이거 뭐 수를 써야지. 앞에 뭐 많아가지고요. 좌측 제일 하단이 잘안 보여요. 거기 요렇게. 아, 요새 코미디를 자꾸 하고 있어요. 아유, 진짜. 자, 시제니아 왓서포트. 코로나가 약간 주춤하니까 조정을 좀 받네요. 시제니는 좀 처질 거 감안한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얘들이 움직이면요, 퍽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한 거 충분히 만회 가능합니다. No problem. 오중아, 포스코 질문 많이 했던데 고의로 이야기 안한거 아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막 지나갔던데 돌아섰으니까 접근 가능 했겠지. 그러나, 닥터K는, 철강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두 번이나 씹었대? 썩으래. XX인 거 아니야? 야, 씨, 요새 물어봐도 가르쳐주지 않네? 이러면서. 아유. 별로 좋은 일도 없는데 왜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건 모르겠어요. 웃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만. 그렇게 나쁠 것도 없죠, 그죠? 포트폴리오 뭐 양호하게 가고 있으니까. 자, 셀트리온 27만 5천원. 이거 잘못 넘어갑니다, 아직까지. 여기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못 넘어가고 다시 밀리면 별로인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자, 삼성전자 직전 고점 6만 1000원대 넘어가고 있습니다. 팔아라 하던가요? 팔아라 하던가요? 우리나라 시장 올라가면 삼성전자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퍼펙트! 닥터케이가 초단타꾼인데 안 던져요. 여기부터 딱 사들고 안 던집니다. 시장 판단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죠? 안 틀린다 이겁니다. 안 틀려요. 옛날 같으면 벌써 던지고 남았습니다. 근데 시장이 추가로 가거든요. 안 던져요. 그러니까. 자, 위에서 밀립니다. 위에서 밀려요. 야, 참. 또 시원하게 가면 얼마나 좋아. 그죠? 쉽게 안 보내줍니다. 자, 이마트도 어저께 위에서 진짜 잘 던졌네요. 그죠? 딱 던지고 나오니까 빠집니다. 매도를 잘해야 돼요. 청산을 잘해야 됩니다. 어저께 약간 꺾일 날때다 던졌습니다. 그냥 안 토해내잖아. 그죠? 안 토해냅니다. 근데 이 미국 시장 양호한 거에 비하면 좀 별론데요. 아니, 미국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뭡니까? 0.29. 아, 참, 어이없네. 자, 삼성전자 양호고, 뭐, 도전비전도 그렇고, SDI도 반등 나오고, 모비스 잘 가고 있고, 송창이 냅둠 되고, 아모레퍼스픽, 뭐, 인정. 자, 이 시젠하고 알서포터 조금 그렇네요. 좀. 아직까지 추세 안 무너졌습니다. 적당히 기다렸다가 딴거 청산하고 반등할 때 추가하든 아니면 그냥 반등 기다리든 해서 적당히 처리하면 돼요. 아까 뉴스 브리핑 한거 들었죠? 10월 9일부터 11일까지의 연휴 기간 때또 사람들이 신나게 돌아다녀 가지고 신규로 검사 맡아야 될 사람들 한만 명대로 늘었다 그럽니다. 조금 집에 계시지 다들 그죠? 추석 때도 그렇게 움직이지 마라 그래도 제주도에 30만 명인가 몰렸다 그러죠? 개념 없어요 그죠? 아유 뭐뭐 일을 하든 말든 내 그냥 가서 놀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다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 옵니다 그죠? 코로나
확산돼가지고 안 좋으면 뭐 혼자 안 좋은 겁니까? 다안 좋아지는 겁니다. 좀 집에 있으라 그러고 하면 좀 있으면 되는데 누구누구 할거 없이 다 그래요. 자, 박하스님, 나중에 매도할 때 본주보다 우선주 먼저 매도해요. 뭐든 삼성전자하고 LG화학 우선주 가지고 있죠. 본주 먼저 매도해. 본주. LG화학은 본주 없는 것 같지만. 2차 전지가 좀 비실비실대요, 그죠? 올라가다 좀 밀리네. LG화학보다는 SDI라고 그랬습니다. 자, LG화학 여기 무너지면 별로 안 좋습니다. 65만 2천원. 저 무너지고 있으니까 LG화학 우선주도 좀 무너지고 있겠지, 뭐. LG화학 우선주가 모양이 좀더 그래요. 완전 헤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고점을 일단 갭 상승 해서 뛰어넘은 거 좋아요. 그럼 여기를 그죠? 저항의 역할을 하던 여기를 지지해야 돼요. 밑으로 안으로 오면 좀 그래요. 안으로 온다 하더라도 여기 전일의 저점 정도만 지키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반등 시도 넣으면 베리 굿. 그렇지 않고 안으로 좀 내려오면 그냥 전일 정도까지는 허용 가능.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 일단 688억 코스피 매수 들어옵니다. 기관이 초를 쳐요. 먼저 좀 샀다 이거지. 자, 화장품 관련이 어저께 하루 좀 제법 올랐다. 오늘 좀 쉬어갑니다, 일단. 외국계 매수 들어오죠? 자, 박하스님, 5% 더 추가, 남아있는 돈, 아모레, 더 추가, 그냥 적당히 10%로 묻어갑니다. 아모레, 추가, 박하스님. 다른 팀원도 사지 마요. 저분 돈 남은 거 포트 없는 거 하나 채워드리기 위해서 이거 그냥 10% 매수해 갑니다. 그동안에 LG화학 우선주 다시 한번 의견 드릴게요. 처짐 별로 안 좋거든요. 여기 32만원 깨진 별로 안 좋습니다. LG화학 우선주. 깨려고 이거 봐봐요. 이거 헤딩하고 있잖아. 그죠? 좀 참고하십시오, 일단. 조금만 더 지켜봐요. 저걸 또 던지기도 조금 그래요.
시장만 좋아지면 대본에 반등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봐요. 삼성전자 1.49 간다, 얘야! 이로써 삼성전자도 5% 이상 수익 나고 있습니다. 58,000원이 단가거든요. 닥터K가 초단타꾼이지만 끌고 갈땐또 끝내줘야 끌고 가요. 안 던져요. 안 던집니다. 그죠? 이마트 인정해드려야지. 이마트 10% 수익 났거든요. 이마트. 이마트 뭐 닥터K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 아닙니까? 이마트. 그죠? 9% 수익. 이마트. 야, 시제니가 밀려. 아, 아, 시장이 왜 이럴까요? 그죠? 좀 시원하게 올라가지고 하면, 그죠? 투자할 때도 재미도 나는데, 시장이 쉽게 안 보내줍니다, 현재. 기조가 바뀌었다는 거 다시 한번더 확인되네요.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924억 들어오거든요. 좀 크게. 선물로는 틀어 막아놨습니다. 선물로는. 미국 선물이 밀리고 있네요. 아이고, 그래. 지금 밀리는 건 밀리는 거고, 어제 오른 거는 그러면. 그죠? 지금 밀리는 거 인정. 뭐 어제 오른 거는, 어제 오른 건 하나도 반영 안 시켜주고, 오늘 밀린다고 같이 밀리냐? 아이고, 참, 진짜. 근데 삼성전자는 안 밀립니다. 외국계 또 들어오죠. 현대모비스도 양호. 외국계 들어옵니다. SDI 양호. 노프라블럼 외국계 들어옵니다. 도전비전 외국계 빵상빵상. 그 이전에 기관 외국인 관심 있어요. 아무리 퍼스픽 좌측하단 보십시오. 외국인 많이 사들어옵니다. 노프라블럼. 성창이 외국계 계속 들어옵니다. 자,
R 소프트하고 이게 이제 좀 그래요. 시젠. 그래도 시젠 한 좌측하단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 기관 좀 아직도 계속 좀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아, 컴퓨터를 너무 많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눈이 너무 필요합니다, 사실. 아. 자, 셀트리온 27만 5천원 인근 여기 가면 밀린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하루 올라가는 듯 해서 또 밀리고 있어요. 이거 잘 넘어가야 되는데, 그죠? 세게 밀리면 세게 밀릴수록 셀트리온 안 좋습니다. 약발 안 먹어요, 약발 안 먹어. 딴 종목은 무슨 임상, 승인 이런 소식 나오면 많이 날아가는 종목도 봤던 것 같은데, 그죠? 셀트리온 약세입니다. 야, 코스닥 보합까지 밀렸어요. 기관 외국인이 코스닥을 많이 던지네요. 자, 아직까지 뭐 모릅니다. 좀 지켜보면 돼요.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더 처지면 별로입니다. 갭 상승했다가 그대로 밀고 있거든요. 자, 전기전자 강세 보이고요. 자동차 아직도 조금 그렇습니다. 조정권이고요. 오늘 게임주들, 엔터주들 전일 낙폭 좀 있었는데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오늘 시원찮네요, 현재. 진단 키트도 좀 그렇고요. 자, 비교적 어저께 비대면 관련 언택트 조정 좀 받았는데요. 오늘 반등합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뭐 소폭이나마 반등하고 있고. 어저께 올랐던 여행, 항공 이런 쪽은 약세, 2차전지도 약세네요. 수소차, 그린 뉴딜도 비교적 약세.
야, 이거 뭐야, 이거. 자동차 부품 여기 날라가는데 있네요. 자, 현대 글로비스가 6%라고 하는데, 모비스는 왜못 가는 걸까? 갈때 되면 다 갑니다. 반도체 소부장이 좀 양호하네. 삼성전자 챙기면서 갑니다. 61,000원에서 좀 밀려요. 시장도 좀 거시기 하고 챙깁니다. 일단. 자, 박하스님은 우선주 챙겨요. 우선주. 남은 좀더 들어 갑니다. 지켜봅니다.
자, 미국 선물이 처지면서 같이 좀 처지고 있어요. 야, 마이너스가 뭐야, 이거.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팬클럽 가입 해주시면 땡큐. 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들 거예요. 별표 부위에 있는 링크 방송 안내해 보면 있거든요. 따라가셔서 한번 챙겨 보십시오. 야, 완전 상상 밖의 흐름으로 갑니다. 미국 시장이 그렇게 강하게 갔으면 같이 좀 강하게 가야지. 갭 상승해서 그대로 때림입니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선물 더 밀려요. 자, 뭐, 삼성전자는 적당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별 무리 없을 것 같고요. 3분의 1 정도는 매도했고. 자, 6만원을 일단 갭으로 뛰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 계속 사 들어오기 때문에요. 6만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뭐, 조정 좀 받겠습니다만, 그 이전엔 좀더볼수 있습니다. 자, 개인이 콜옵션 규모를 늘리고 있거든요. 별로 안 좋습니다. 더 죽어 이러면서 밑으로 더 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야, 미국 끝내주기 가니까 상승에 베팅해야지 하고 콜 많이 사들으면 많이 사들을수록 금방은 안 보내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지키면 좋은데 못 지키고 일단 밀렸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저점은 반드시 좀 지켜야 돼요. 자, 알소프트 빨간불 들어오죠. 이거 힘 한번 내면 금방 플러스 돼요. 자, 시제니도 크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21도 안 깼거든요.
외국인 선물을 상당히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는 LG화학보다 삼성 SDI가 더 낫다. 일단 증명되고 있습니다. SDI가 훨씬 나아요. 전반적으로, IT 전기전자 양호하고요. 그리고 전일 낙폭 좀 있었던 엔터테인먼트, 전일 맞죠? 여기 핀테크 그리고 자동차 부품 좀 강하고 소부장 조금 강하고 나머지 대체적으로 약세입니다. 자, 엔터테인먼트도 최근에 강세 무너졌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별로 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이 주가의 위치는 괜찮은데 이 종목들을 보면요, 5G도 좀 시원찮고요. 보면요, 5G 시원찮아요. 지금 보면, 자, 휴대폰 부품 이거 애플 향 때문에 LG 노텍은 관심 있게 보자 그랬고, 나머지도 보면 휴대폰 부품도 조금 그래요. MC 넥슨은 살아 있습니다. 초강세는 좀 많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NH 한국 사이버 결제. 요게 이제 신고가 가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네이버는 좀 무너졌고요. 카카오도 좀 그래요. 고점 부위에서 좀 틀어막혀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상당히 혼조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 누가 자주 유지한다고요? 외국인 선물입니다. 외국인 선물이 2690개로 강하게 미니까 뭐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쭉 밀립니다. 힘없이. 자, 알서포트. 일단 반도시도 나오고 있고요. 시제니도 추가 하락 이후에 일단 반등 시도 나옵니다. 시장이 별로인 상황으로 가니까 대체적으로 조금 포트도 반반인 상황입니다. 빨간 거 반.
파란 거 반, 그죠? 자, 미국 선물이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외국인 선물이 매도폭 축소시켜줘야 됩니다. 매도폭 계속 늘어나가고 있네요. 자, 환율 약간 반등합니다. 1150원. 자, 외국계 순매수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피는 삼성전자, LG전자, 삼성 SDI, 두산 퓨어셀, 네이버. 오늘 전기전자 쪽으로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삼성전기,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도 들어옵니다. 일단 LG이노텍, 현대모비스 들어오고요. 전기전자, 자동차, 화장품 이렇게 들어오고요. 엔소프트, 카카오 매도, 기아차. SK텔레콤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JYP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NH는 한국 사이버 결제. 코르마 B&H. YG 매도. 자, CJ니도 대체적으로 매도가 나오네요. 일단 반등 권역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들어갔습니다. 20일 권역 인접했으니까요. 한 번, 두번 이렇게 들어가면 반등 한 번만 넣으면 별 무리 없어요. 더 처지면요. 추가 더 합니다. 이건 아직까지 추세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안 던집니다. 삼성전자가, 야, 뭐야, 이거 선물 그대로 밀면서 그대로 밀리네.
그래도 여기 전기전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거 잘 버티고 있어요. 삼성전자, SDI, 현대모비스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다 던집니다. 일단 뭐 목표했던 6만 천원권 정도 인근에서 던졌으니까 뭐더 올라가도 내거 아니고요. 처지면 또 토합니다. 토안 해요. 됐고요. 현대모비스 이건 들고 갑니다. 자, 지금 현재 선물로 막 밀고 있기 때문에 선물로 밀고 있기 때문에 흔들흔들 하는데요. 자, 외국인이 좀 거둬들이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저점이거든요. 여긴 반드시 사수해야 됩니다. 요거 밑으로 깬다고? 왜 그래야 되지? 여기까지 밀면서 좀 흔들었으면 됐다 생각한다면 그걸 땡길 겁니다. 그거 아니고 더 죽여야 되겠다 싶으면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반등하다가 비리비리 하다가 그냥 빠집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야, 도전비전이 다 토해냈군데. 자,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일 저점 권역에서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저점 권역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외국인 선물이 강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는 985억 사주고 있는데 기관이 많이 던집니다. 기관이 던지고 있고 코스닥은 잘안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이 조금 주춤하는 영향도 있긴 합니다만. 미국의 상승폭에 비해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매우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선물 옵션 포지션하고도 좀 관계 있다. 콜 옵션 뭐 소액이면 소액입니다만 26억, 아까 10억이었는데 26억으로 자꾸 늘어나면 올라간다 그랬습니까? 내려간다 그랬습니까? 아까 여기서 10억이었거든요. 26억으로 늘어나니까 일단 한 단계 더 밑으로 밉니다.
현물을 좀 사들어오고 선물을 매도하려는 기조가 최근에 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미국 선물이 반등하고 우리나라 선물이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해줘야만 반등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팬클럽 가입 해주시면 Thank you very much. 자, 추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